자, 네 번째 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계속 얘기하다가 얘기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먹통이 되는 바람에 쫄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할 테니까 이미 들었던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격겜 유저들이 비싼 스틱을 쓰는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는 격투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격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송을 하세요. 유튜브도 그렇고 보통 트위치가 게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 많이 맞고 시청자 유입도 잘 되니까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이 트위치 쪽에 뭐 킹오파나 뭐 철권 스팟 5 같은 게임들이 보통 트위치에서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유저들도 유입이 가능하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게 국내 유저 말고는 뭐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국내용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TV는. 근데 트위치는 전 세계적으로 시청이 가능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그래서 법령이다 보니까 격투 게임 방송은 특히 외국 유저들도 많거든요. 시청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투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 트위치나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래서 트위치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보다 보면 격투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 정말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게임할 때 어떤 스틱을 쓰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스틱을 쓰는지 보면 저도 면밀히 봤는데 저가형 스틱 그러니까 한 3만 원짜리 한 5만 원 이내 정도 되는 저가형 스틱 예를 들어서 뭐 다운전자, 사우라비 뭐 아케이드 스틱 이런 저가형 스틱을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특히 트위치 안에서 방송하신 분들 중에 격투 게임을 전문적으로 방송하신 분들 중에 저가형 스틱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다들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좀 비싼 스틱을 씁니다. 비싼 스틱. 그래서 왜 그분들이 저가형 스틱을 안 쓰고 비싼 스틱을 쓰는 건지, 그럼 비싼 스틱은 뭐가 좋은 건지, 왜그 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 지금 현재는 트위치나 유튜브 안에서 저가형 스틱을 가지고 격투 게임을 전문적으로 방송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뭐 저도 격투 게임은 전문적으로 방송한 사람 아니긴 하지만 저 역시도 저가형 스틱은 안 씁니다. 옛날에 저가형 스틱을 쓰긴 했지만 어떤 그 저가형 스틱에 대한 한계점과 어떤 불편함 많이 느껴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메이크 스틱으로 이제 넘어가는 케이스인데 일단 격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틱, 그러니까 방송에서 격투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 아니면 격투 게임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스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게 국내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메이크 스틱. IST몰에서 이제 제작한 메이크 스틱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역사가 오래되게 됐고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립니다. 격투 게임 스틱 중에서 가장 잘 팔리고 인지도도 높습니다. 현재 격투 게임 유저들 중에서도 이 메이크 스틱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그리고 이제 뭐 메이크 스틱뿐만 아니라 뭐 판테라 권바 옵시디언 요것도 많이 씁니다. 보통 요건 스파 유저들 많이 쓰고 호리스틱 매드캐츠 요것도 많이 쓰진 않지만 간간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메이크 스틱이 15만원, 판테라가 30만원, 권바 옵시디언이 25만원, 호리스틱이 25만원, 매드캐츠가 20만원. 그래서 보면 평균 가격이 20만원이 넘습니다. 메이크 스틱을 15만원 잡은 게 지금 홈페이지 가면 기본 모델이 108,000원인데 기본형 모델로 하면 뭔가 부족한 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레버 뭐 삼덕사가 아니라 뭐그 산화 레버 바꾸고 버튼 바꾸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철판 상판 추가시켜 버리면 한 4만 5천 원도 추가 비용 발생하다 치고 15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은 한 평균 가격으로 한 20만 원대 좀 고가의 스틱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고가의 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걸까? 그분들은 저가형 스틱으로도 격투 게임을 할수 없는 게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가형 스틱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격투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격투 게임 실력을 플레이로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증명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성과가 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스틱을 썼을 때 기술이 더잘 나가고 콤보를 잘 넣고 그 뭔가 어떤 공격이나 방어,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낼수 있는 그런 스틱을 써야 되는데 대체로 그런 스틱들이 이런 이제 가격이 좀 높은 비싼 스틱에 한해서 된다는 거죠. 저가형 스틱은 이제 어떤 커맨드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이 저 비싼 스틱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왜 비싼 스틱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까 저건 잠깐만. 첫 번째는 내구성이 내구성.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 비싼, 그러니까 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듭니다. 만들다 보니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파손이 안 됩니다. 파손이 안 돼요. 그러면 저가형 스틱은 파손이 될까? 네, 파손됩니다. 특히 다운전자는 때리면 무조건 그냥 부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크스 때 저도 샷건 많이 쳤거든요. 지금은 아예 샷건 안 치는데 예전에 샷건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버텼던 거 보면 내구성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파손이 안된 이유는 그만큼 좋은 이제 재질을 가지고 만드니까 단단한 재질. 안에 철판도 많이 들어가 하다 보니까 사람 손으로 때린다 치더라도 파손될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래 쓸수 있다는 거.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좀 처음 쓸때 이제 초기 비용이라고 하죠. 구입 비용. 거기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오래 쓸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에요. 저도 지금 메이크 스틱을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8년째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19일에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8년 반을 썼어요. 지금 제가 스틱을 중간에 교체한 게 아니거든요. 메이크 스틱만 지금 8년 5개월을 썼습니다. 지금 3일만 지나면 8년 6개월입니다. 정말 오래 썼죠, 맞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물건값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지금. 처음 살때 저도 약간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 기본 저가형 모델의 두세 배 넘는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만약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은 학생의 입장이면 부담이 꽤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은 아마 저 고가형 스틱을 구입하는데 좀 망설임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비싼 스틱을 쓰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비싼 값을 한다는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비싼 거 쓰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만큼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값어치를 하는 거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구성. 잘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고장도 잘안 나고 오래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격겜들이 많이 쓰는 스틱은 대체로 어떠냐 하면 중량이 무거워요. 중량이 무거워. 지금 제가 쓰는 메이크 스틱도 기본 모델이 한 3kg 정도? 3kg인데 제가 1kg짜리 상판을 추가해가지고 지금 4kg입니다. 4kg. 그런데 아마 저 저가형 스틱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스틱이 작고 가볍습니다. 경량이에요. 안에 뭐 무거운 것들이 뭐 철판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안에 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특히 격겜을 할때 스틱이 가벼우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커맨드 입력 시 삑사리가 날 가능성이 커요. 크고 자세를 잡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게임을 이렇게 막 이 기술을 넣다 보면 이 스틱 위치가 변하다 보니까 나도 자세가 이래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다운전에 썼을 때 그걸 느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스틱을 쓰면서 몽실이니 뭐세요? 스틱을 쓰면서 이 딱 고정된 위치에서 뭔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술을 써도 제대로 안 들어갈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격투 게임을 할 때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이거 우리가 힘을 생각보다 많이 줘요. 맞죠? 특히 킹오파 같은 거 하면 스틱이 들썩 걸리는 게 왜 그러냐면 특히 돌리는 필살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쿄의 무식이나 다이몬의 뭐 지옥 극락던치기 두 바퀴 돌리 앞으로 두 바퀴 아니면 뒤로 두 바퀴 뭐 예를 들어 장풍이나 뭐 규화 같은 거 흡프펑스 같은 거 쓰는 경우는 안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 무식이나 뭐 돌리는 필살기 극락던치기나 돌리는 계열 필살기 쓰면 들려요. 들려서 이게 자세가 바뀌잖아요. 들썩들썩거리는 나중에 기술이 안 나가요. 기술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한다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맞죠? 몽실이니. 왜냐하면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필살기 넣고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힘이 세게 들어가요. 세게 들어가면 스틱이 가벼우면 붕뜰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느 누구든 간에 이건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힘 조절이 안 돼요. 보통 힘이 세게 들어가요. 가볍게 쓰는 사람도 없어요. 가볍게 쓰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 방송 스틱 소리 들어보면 커맨드 쓸 때 스틱 소리가 세게 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런 고가 스틱 있죠. 메이크 스틱, 판테라, 곰버시디형, 호이스트, 매드캐처는 무거워요. 약간 쇳덩어리처럼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큼 움직여도 이게 스틱이 미동이 안 생겨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곰버 옵시디언은 정말 무거워요. 거의 그리고 스틱도 엄청 크고 엄청 무거워서 이동을 안 해. 그냥 고정된 위치에서 그냥 오락실에 게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술을 써도 부담감이 없어요. 이게 스틱 왜 저가형 스틱은 스틱이 가벼워서 한번 들리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쓰는 게 겁나요. 기술을 쓰는 게 겁나. 왜냐 들릴 거 알잖아요. 몽실이 들릴 거 알잖아, 맞죠? 그러면 소심하게 돌리잖아요. 또 기운 피싸게 안 나가요. 우리가 좀 버튼 누를 때 세게 누르는 이유는 더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미 들릴 걸 알잖아. 그럼 소심하게 돌리면 안 나가요. 몽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심하게 돌리면 안 나가. 삑살이 나요. 그래서 이 격투 게임은 손의 장력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힘을 바칠 수 있는 힘을 주더라도 그 힘을 바칠 수 있는 어떤 중량이 많이 나가는 그런 스틱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가형 스틱은 대체로 스틱이 가볍고 고가형 스틱들은 스틱이 무겁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량이 많이 나가는 고가형 스틱을 많이 씁니다. 격투 게임 하시는 분은 난 물어보세요. 나중에 왜 고가형 스틱을 쓰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도 얘기해요. 그분들도 맨 처음에는 이 조이스틱이라는 개념 모르고 초창기 때는 다운전자 싸우라고 썼었어요. 근데 쓰면서 너무 빡치는 거야. 이게 스틱이 들리고 기술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샷건 쳐가지고 버리고 이제 다 저처럼 갈아탄 케이스가 많아요. 그분들도 초시적에는 이제 잘 모를 때는 다운전자가 썼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오락실처럼 막 이렇게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붕붕 뜨니까
거기다가 내구성도 안 좋고.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싼 거는 버튼하고 레버 어떤 내구성도 안 좋아요. 근데 버튼도 금방 고장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가형 스틱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체로 그런 입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만의 스틱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가형 스틱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세팅이 가능해요. 근데 저가형 스틱들은 레버 말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다운전자는 내가 알 거예요. 다운전자는 옵션이 그거밖에 없어요. 크라운 레버, 한타 레버. 둘 중에 하나 바꾸는 거 말고는 없을걸요? 몽실이님 맞죠? 보통 한타 레버 사는 게 맞거든요. 그게 한타 레버 사면 좀 시끄럽긴 한데 기술은 잘 나가니까. 저가형 스틱들은 선택사항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레버밖에 없어요. 보통 무광 레버 아니면 환타 레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그거 말고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가형 스틱들은 레버는 기본이고, 뭐 상판, 스킨, 버튼, 그리고 뭐, PC뿐만 아니라 뭐 콘솔용, 앱방용, 플스용 다 세팅이 가능해요. 레버는 기본이고, 레버 버튼, 뭐 상판 무게, 뭐 스킨, 그리고 뭐 있죠? 그리고 뭐 콘솔, 기기, 다 세팅이 가능해요. 메이크 스틱 같은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저 뭐야 고가형 스틱들을 보면 대체로 다운전자나 아마 그럴까? 다운전자는 제가 알기로 플스 3 PC용일 거예요. 플스 3하고 PC만 되고 최근에는 앱박이나 플스 4는 안될 거예요. 지원 안될 거야. 근데 고가형 스틱들은 메이크 스틱은 이제 가격 추가해가지고 앱박 플스 같이 지원되는 거한 3만원 4만원 추가되면 할수 있거든. 그걸 한다거나 아니면 저 판테나나 옵시전은 아마 기본 적용이 될 거예요. 그만큼 비싼 물건이니까. 근데 다운전자 자체가 제가 알기에는 앱박 플스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앱박 플스형을 해야 되는 게 콘솔 기기 왜 세팅이 가능해야 되냐 하면 뭐 예를 들어 스파나 철권의 경우 콘솔 기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저가형 스틱의 한계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스파나 철권 같은 앱박이나 플스4로 돌려야 되잖아요. 물론 PC용 돌릴 수 있겠지만 보통 방송하시는 분도 보통 이제 콘솔기 옆이랑 같이 컴퓨터에 세팅해놓고 거기다 CD 넣고 돌려요. 대부분이. 그러면 스틱도 이제 콘솔 기기에 인식이 되는 걸 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싸구려 저가형 스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박이나 플스4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네, 못 써요. 네, 지원 안 해줘요. 지금 뭐 스파 채권 같은 최신 어떤 콘솔기기 사양을 맞춰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틱을 좀 비싼 걸쓸 수밖에 없는 거네. 시스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킹오파야 뭐 상관없다고 치겠지만, 킹오파도 뭐 이제 뭐 13이나 뭐14 같은 거 아니면 콘솔 해야 되니까 뭐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고 뭐98뭐 2000은 그냥 옛날 게임이니까 그냥 기본형으로 해도 쓸수 있는데 스파 철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가형 스틱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고가형 스틱.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뭐냐 하면 네 번째는 수리 교체가 용이에요. 용이하고 AS 서비스가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저가형 스틱하고 고가형 스틱은 AS에서도 그 어떤 질적인 부분이 확 차이 납니다. 대체로 예를 들자면 뭐 다운전자나 다운전자도 AS 맡겨본 적 있고 메이크스도 AS 맡겨본 적 있어요.
메이크 스틱은 막 나중에 에이스 바뀌면 뭐 버튼이란 거더 챙겨주고 막 서비스 더 챙겨주고 그래. 근데 다운샷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자기들 실수한 게 있으면 택배비 지불 안 해도 자기들이 받겠다고. 택배비 추가로 돈안 줘도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죄송하다고. 아, 너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다운전자는 맨 처음에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왕복 택배비 지불 안 하면 보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보낼 때그 나중에 이제 내가 착불로 보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낼 수 있도록 봉투에다가 5천 원 넣어놔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다운전자는 한 3만 원 하잖아. 근데 그 교체비, 공임비에다가 왕복 택배비까지 비율로 하면 물건의 반 이상 값이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물건의 반 이상 가격이 돼. 그때 3만 원 주고 샀는데 왕복 택배비에 교체비, 교체 비용까지 하니까 17,000원,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 이제 저가 인스틱 쓰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그때 파손시켜가지고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가형 스틱은 버튼이 고장나요. 버튼 레버리 고장나면 이거를 교체해서 고치기가 자가수리가 힘들어요. 자가수리라기보다는 뭐새 제품을 사가지고 그거를 교체하고 개조하기 힘들어요. 개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 그런데 고가형 스틱들은 고가형 스틱은 유저가 쉽게 교체 수리가 용이하게 설정돼 있어요. 용이하게 설계. 그러니까 수리라기보다는요. 뭐냐 하면 그냥 만약에 버튼 레버 고장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메이크 스틱 버튼 레버 고장이 나요. 그러면 그냥 IST몰에 버튼 몇개 주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뚜껑 열어가지고 내가 빼가지고 뺐다 꼽았다가 다시 넣으면 돼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고쳤어요, 제가. 저도 지금 레버랑 버튼을 원래 샀던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몇번 고장 났었어요. 탈 났었어요. 그래서 버튼도 한 6~7개 지금 바꿔먹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몽실이님. 만약에 다운전자가 버튼이 고장 나잖아요.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AS 보내야 돼. 왕복 택배 또 지불해야 돼요. 택배 그리고 택배 그 조이스틱 같은 거는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택배 박스 이런 것도 세팅하는 게 졸라 까다로워요. 이게 보내는 것도 보내보셨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뭐 메이크 스틱이 만약에 버튼이 안 된다. 그럼 버튼 안 되는 거몇 개인지 확인하고 메이크 스틱 홈페이지 가면 스틱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레버랑 버튼을 따로 판매해요. IST몰 들어가면 여기 IST몰 들어가서 보면 레버 있고 버튼 있어요. 버튼 들어가서 클릭해서 요거 주문하면 됩니다. 주문해요. 교체하는 것도 화면에 나와 있어요. 교체하는 것도 화면에 나와 있어 가지고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장나면 버려요. 저가형 스틱은 보통 고장나면 버려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보내봤는데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 돈도 많이 걸리고 참 지쳐요. 왜냐하면 보내는데 하루 걸리고 수리하는데 하루 걸리고 받는데 하루 한 3일, 4일 걸려. 보내고 나면. 특히 저 같은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은 스틱 3, 4일 못 쓰면 방송 손해가 크잖아요. 3, 4일 동안 방송 못 하는 거잖아. 연장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연장이 있어 일하는데 연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일을 해요? 공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방송을 돌리면 스틱이 고장 안 나게끔 해야 되잖아요. 방송에 돌릴 수 있게끔. 그러면, 내가 고치고 해야 되는데, 고가형 스틱들은 그냥 부품만 주문해가지고, 만약에 버튼이 고장 났다. 그러면, 뚜껑 열어가지고 내가 바꿔 끼우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 몇개 주문해가지고. 지금 버튼도 저도 지금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한두개 정도 여분이 있어요. 혹시나 고장날까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방송하면서 버튼 갑자기 안 눌러지면, 중간에 제가 스톱 누르고 버튼 몇개 교체했어요. 생방송 중에. 다른 분들도 버튼 고장나면, 버튼 이제 몇개 주문해놨다가, 버튼 고장났네? 그럼 바로 뚜껑 열어가지고,
보통 그 자리에서 교체해요. 한 10분도 안 걸려. 끝나요, 그러면. 그래서 스틱이 고장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뭐, 레오 버튼이 만약에 마탱이 가면 어떡하지? 그럼 교체하면 돼. 교체하면 된다니까요? 이 사소한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이 사소한 차이가. 이 고가형 스틱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체하기가 쉽도록. 부품 조달을 쉽게 해가지고 교체가 쉽도록. 규격도 딱 맞게 돼 있어요. 규격 같은 것도. 설명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익숙해지면 누구나 다 자기가 스스로 이제 레어 버튼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굳이 AS 센터 같은 데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격투 게임 방송하다가 이 버튼 레버가 생방송 중에서도 이제 이따금씩 고장이 나요. 그러면 이제 고장 난다 하더라도 보통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 당황 안 하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버튼 고장 난거 버튼 빼가지고 새 버튼을 그냥 교체하고 다시 넣으면 그만이니까 부담이 없어요. 보통 기판은 안 망가져요. 뭐 기판 자체는 안 망가지고 보통 레버 고장 나면 레버 아닌 버튼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여지껏 엄청 많이 썼는데 8년 동안 썼지만 고장 난건 레버나 버튼이었어요. 쓰다 보니까 이거 둘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뭐 안에 회로 기판이 고장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여분의 레버와 버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격투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 비싼 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격투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 전문적 방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 스틱 안에서 노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구성, 무거운 중량,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팅 가능하고 부품만 있으면 교체가 굉장히 쉽다. AS도 좋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비싼 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격투 게임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싼 스틱 하다 보면 한계가 찾아와요. 몽신이 한계 찾아왔잖아요. 저도 한계가 찾아왔었어요. 커맨드에 대한 한계, 내구성에 대한 한계, 스틱 들림에 대한 한계. 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격투 게임을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비싼 스틱을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게임을 잘하고 싶다.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 오래 하고 싶다고 하면 비싼 스틱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손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 격투 게이머들이 좀 비싼 스틱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